이렇게 귀한 시간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교회 한번 나가자로 해서 초청받고 나오신 처음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부터 한 30여 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귀를 기울이고 한번 집중해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먹고 살만 하니까요. 전부 다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는 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가까운 수성위원집만 여태 한번 가보셔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얼마나 건강에 관심 가지고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걷기가 몸에 좋다고 건강을 위해서 걷는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걷는 사람도 많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땀 나루를 전하고 등산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등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런 유머가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제목은 산이 마누라보다 좋은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가지입니다. 첫째,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안아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안아주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유머입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산은 내가 바빠서 찾아주지 않아도 아무 할 말 없이 나를 기다려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내가 야근만 해도 전화통이 불난다. 산은 사계절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마누라는 사계절 몸 빼입고 나를 기다린다. 네 번째입니다. 산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마누라는 내가 만능 맥가이브가 되기를 바란다. 산은 10년이 흘러도 제자리에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오늘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여섯 번째. 산은 꾸미지 않아도 예쁘다. 그러나 마누라는 화장 안 하면 무섭다. 일곱 번째. 산은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마냥 잔소리와 바가지만 늘어놓는다 했고요. 여덟 번째, 산에는 맑은 공기와 흙 냄새에 초목 향기가 있다. 그러나 마누라의 향기는 외출용이 된 지 오래다 했습니다. 아홉 번째, 산과는 말없이 조용히 대화한다. 그러나 마누라와의 대화는 입시름의 전조다. 열 번째, 산과의 사랑은 땀과 함께 건강을 지켜준다. 그러나 마누라와의 사랑은 엄청난 고문이다. 열 가지를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하고 안 살고 마누라하고 사는 이유가 있다. 산은 내게 밥을 해주지 않는다. 얼마나 산이 좋았으면 산과 자신의 아내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 산보다도 더 좋고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좋고 세상 누구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미국에서 존경받던 고흥 성악 가수 조지 베벌리 세아웅이 104세를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104세까지 살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104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의 시신이 빌리 그레임 기념도서관대에 묻혔습니다. 그는 평생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작곡하고 부른 고흥성의 가사처럼 자기의 평생 믿음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출신이었는데요. 젊은 음악도로서 그가 23살 되던 해에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라디오 전속 가수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디오 전속 가수가 발탁되고 그 회사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찬송 좀 불러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대답하는 말이 방송국에서 찬송은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고 합의된 곡만을 부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찬송을 마음껏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송에는 찬송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고민하다가 어머니하고 의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는 대로 결정하자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자기 피아노에 앉아 때 피아노 금방 위에 낯선 시 하나가 올려져 있습니다. 시 한 편이 놓여져 있는데 그 시를 누가 썼느냐 하면 이 사람의 어머니였던 밀러 여사가 시를 썼는데요.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 시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시를 써서 그 금방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시를 읽은 순간 조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금방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인류 역사상 불의의 찬송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찬송이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준 시를 가지고 곡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라디오 방송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과는 거절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주일에 자기가 만든 찬송을 가지고 어머니하고 교회 출석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에 그런 성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조건으로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방송국에서 자기보다 10살 아래 젊은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 집회마다 따라가면서 고금 성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와 함께한 전도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전 세계를 따라다니면서 찬양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고 10차례에 걸쳐서 그래미 음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몇 살까지 수상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100살 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102살의 나이로 2011년 102살의 나이로 다시 음악상을 수상한 자리가 있었는데 운집한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단상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보다는 내게는 예수가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좋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교정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한 얘기다 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도대체 예수가 좋은 이유를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좋다고 얘기하는가? 제가 여러분 귀한 시간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유, 예수가 좋은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의 관복을 지키던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나오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어요. 그때 대답해 주기를 3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명확하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구원 받는지 어떻게 구원 받는지 처음 나온 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란 이름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권오진인데 오진이란 이름의 뜻은 다섯 가지의 보배란 뜻이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지을 때 다섯 가지 보배란 뜻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만은 예수란 이름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더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 죄인의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날 어디에서 구원해 주는가?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을 한번 빨리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싶은데요. 삼유법서 아버지와 아들 얘기입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보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합이 아닌 훈련 중 연습상대로 링 위에 오르지만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은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항상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손이 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만지시는 아버지의 손이 됩니다.
아들을 살리 영광의 흔적이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으름장이 가로막혀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복스러워서 손을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아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좋은 이유가 바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좋고요.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유는 가정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6절 말씀부터 쭉 앞부분에 읽어야 되는데요. 발단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 때문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리스 지방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봤는데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주인에 소속되어서 여자가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점을 칠 때는 항상 혹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혹채를 내니까 그 혹채를 내게 되면 그 여인은 점을 쳐주고 그 돈은 주인이 가로채고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귀신 들린 그 요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한 사도바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이 사도바울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바울이 그걸 안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렸던 그 여자 속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 그 여자는 행복한 삶을 되찾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 귀신들이 여성을 데리고 먹고 살았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것 전한다고 고발을 하게 되고 죄가 없었던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옷이 찢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빌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매를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도 밤중에 시간이 된 데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이 믿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요. 그 감옥문을 막았던 문들이 열린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절도범들, 휴대폰 가게를 터는 사람들, 금은방을 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별 기구를 쓰지 않고 문을 가지고 확 밀다가 보니까 문이 열려지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진이 나니까 옥문을 막았던 것이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는데 옥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밤시간에서 자기도 잠을 자는 가운데 땅이 흔드니까 깜짝 놀라서 옥문을 와봅니다. 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당시는 옥이 어두웠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어두컴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말은 그 속에 들어있는 죄수들도 다 도망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면 죄수 대신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로마법이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칼을 빼서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를 날라고 칼을 빼어서 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간수가 옥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불을 가와서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도망갔는 줄 알았던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시게 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수의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4절 말씀에 오늘 얘기하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했어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이 초상집이 되었을 때 만약 안 믿었으면 그 집은 초상집이 되었을 건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이 예수를 믿고 기쁨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통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요. 예수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행복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가정이 몇 가정 될까 수없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예를 들면 신뢰가 될 수가 있고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오지 않는 가정 한 가정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달서구 월배에 살고 있는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이제 달서구 롯데백화점 근처에 있는 나사렛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병원 신방하려고 이제 부교육자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아프니까 권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권사님 병상 옆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젊은 새댁이 하나 입원해 계셨어요. 병명은 뭐냐면 산후 우울증입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기쁜데 낳고 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집에도 아이를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세 번째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왔는데 너무 심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병원 입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듣더니만 하는 말이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지산동에 있는 정동교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면 안 돼요? 라고 물었어요. 목사 기도해주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기도가 필요하면 목사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니까요. 그럼 기도해줄 수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픈 젊은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병이 낫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우울증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약을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할 만큼 했고 좀 압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힘들다는 건 아는데 저는 우울증이 세상적으로는 힘들어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 의학은 못 고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울증 환자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은 못 고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당신 병 고쳐줄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여자분에게도 제가 선언했어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죠. 우리 교회 몇 달만 한번 나와보십시오. 몇 달만 나와서 예수님이 못 고쳐주면 어쩔 수 없지만 몇 달만 나오면 제 생각에 당신 분명히 고침받고 병났고 행복에 살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월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매일 주마다 왔습니다. 저를 많이 괴롭혀서 사실은요. 아프니까 신방 와달라고 해서 집에도 신방 많이 왔어요.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마다 조금만 아프면 전화 와가지고 전화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공부하다가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교회 한 주, 두 주 나오면서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원 의학도 물론 사용했지만 약도 먹으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울증에 병이 나는데요. 처음에 집에 신발을 갔는데 집에 벽면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부적이 멀게 붙여 있어요. 그동안 부적을 믿고 살아왔는 거예요. 자기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신방 가서 부적을 다 띄웠습니다. 자기 신랑은 교회를 한 번
번도 40대 중반까지 다닌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신랑이 부인 키워준다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차에 아직도 불교 용품 탱화도 걸려있고 불교 용품이 있는데 제가 치우면 겁날 것 같아서 목사님 좀 치워줄래요? 해가지고 제가 치워줬습니다. 치워줬는데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데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건강 회복됐죠. 집안에 건강 되찾고 웃음을 되찾게 돼. 웃음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남편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돼서 남편 사업장이 크게 확장을 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명절 때마다 추석이나 구정 명절이 오면 꼭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예수 안 믿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전도하는데 월북에서 전도왕이 될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세상의 것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온 식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요, 가정 붕괴 시대입니다. 가정 파괴 시대고요. 가정 해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 일어나는 문제의 중심에 사회가 아니라요, 가정이 병들었어요. 부부가 병들고 부모 자녀가 병이 들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 문제 많고 부모와 자녀 문제 많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음란, 바람 문제, 폭력 문제, 경제 문제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요, 그냥 평온하게 보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전부 다 가정적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엄청난 살인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는 걸 봅니다. 대부분이 가정에서 문제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되는데 가정이 행복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가정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 주시기 때문에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기종성도님들도요.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세 번째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독교인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 가운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의미인 거죠.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가 성공하게 된다는 말인데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훌륭한 의인의 가정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을 할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 육적인 걸 받아들이는데 말의 의미는 예수 믿고 영적인 복을 받아라. 구원받고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하라는 그런 복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100%는 아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누가 나오냐면 훌륭한 자녀들이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 교육 장담할 사람 없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양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를 먼저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잘해주면 그 자녀는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안 망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전부 다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방탕하 어거스틴 뒤에는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 만들 때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개그맨 가운데 옥동자 정종철 씨 아실 겁니다. 정종철 씨를 변화시킨 분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변화시켰어요. 역도에 장미란 선수 있죠. 여성으로서 멋있게 좀 몸은 있습니다만은 장미란 선수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장미란 선수를 선수 만든 게 누구냐면 이현자 전도사님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교회 옆으로 일부 이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자 전도사님은 자기 딸 장미란 선수를 위해서
감독을 찾아가기보다 응원하기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머니의 기도, 한 가정의 여자의 기도가요. 10년이 지나면 남편을 세우고 20년이 지나면 자녀를 세우고 30년이 지나면 가문을 세운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10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 세우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세워지고 30년 기도하면 가문이 이 여자를 통해서 가문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복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만 있는 자녀는 바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다 깼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정복할 힘이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전도주의를 맞아서 기존 성도님도 많이 계시지만 처음 나온 분을 위해서 중심으로 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왜 교회 오라고 하는가? 좋은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 행복이 온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와닿은 분도 있고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도 계세요. 바라기는 한 주 한 주 한번 나아보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결심하시고요. 기존에 한 성도님도 예수님 잘 믿고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주신 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